18번째 에피소드는 인버스 펑션입니다. 인버스 펑션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보긴 했었는데 인버스 펑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덴티티 펑션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덴티티 펑션이 뭔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숫자에서 A에서 더하기를 무엇을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느냐 라고 할 때 제로죠. 그래서 이것을 identity for addit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제로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의 경우에는 무엇을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곱하기에서의 identity, the identity for multiplication 여기 있죠?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인버스는 뭘까요? 인버스는 더하기에 있어서 인버스는 무엇을 대했을 때 아이덴티티인 제로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럼 뭐죠? A에 무엇을 대했을 때 제로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A죠. 그래서 A와 마이너스 A는 더하기에 있어서 인버스 관계입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of a multiplication인 1이 나오느냐는 거죠. 뭐죠? a분의 1이죠. 따라서 a와 a분의 1의 관계는 인버스 관계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펑션에 적용된 것이 아이덴티티 펑션이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펑션은 요 위의 개념입니다. 펑션에 뭔가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다른 펑션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원래의 펑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에 뭔가를 하더라도 A가 되듯이 F에 뭔가를 하더라도 추가하더라도 F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면 A 플러스 0가 0 플러스 A처럼 커뮤터티브를 하잖아요.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펑션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아이덴티티 펑션을 도출해내는 것 어디 있나요? 인버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했을 때 이 아이덴티티 펑션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A에다가 무엇을 대했을 때 아이덴티티 넘버가 나오느냐는 것과 같이 이 펑션에 어떤 펑션을 추가했을 때 아이덴티티 펑션이 도출되느냐, 그것을 이제 인버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 F와 G는 서로 인버스 관계에 있죠. 마치 A와 마이너스 A가 더하기에 있어서 인버스의 관계에 있듯이 그죠? 인버스 펑션은 그 길과 값이 I가 나오는,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F와 G는 서로 간에 인버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F of X는 equal 2x plus 1이고 g of x는 x minus 1 over 2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인버스 관계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이덴티티 펑션이 도출되느냐는 거죠. 그럼 f of x의 아이덴티티 펑션이 뭘까요? 그것은 x를 입력했을 때 그냥 아웃풋도 x가 나오는 거죠.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아지느냐는 거죠. x가 이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마이너스 2, 3, 5, x가 있다. g에 넣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것을 다시 f에 넣었죠. f에 넣었으면 여기에 넣었을 때 넣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잖아요. 그죠? 처음에 입력했던 것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같아지게 되죠. 그것을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수식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이 결과값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입력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지금 글자 좀 책의 오류입니다. 이것을 순서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fx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gx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f함수를 적용시켰을 때 요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g를 적용했을 때 요런 결과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가 동일하게 되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대로 됐는데 콤마가 아니고 마침표가 찍혀있네요. 콤마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뭔가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ix, i of x는 x입니다. 입력값이 x이면 길가값도 x가 나와야 되는 거죠. 볼까요? 그럼 i of fx 하게 되면 만약에 0, 마이너스 1, 2, 5, x다. fx 하게 되면 3, 1, 7, 13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i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럴 경우에도 역시 3, 1, 7, 1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와 같죠? 그냥 fx와 같은 거예요. 그죠? a 더하기 0는 a 되듯이 그냥 f에다 어떤 다른 펑션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f인 거죠. 그것이 아이덴티티 펑션입니다. 순서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형적인 것은 이렇게 이것이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는 거. 마치 그러니까 더하기 리얼 넘버에서 더하기의 아이덴티티는 제로이고 곱하기 아이덴티티는 이르듯이 펑션의 아이덴티티는 i of x equal x 요 식입니다. 요 펑션 정의가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또 재미있는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이런 아이덴티티 펑션은 어떤 관계냐니까 이게 이 정의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y 이끌어는 x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렇게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메인과 레인지가 정확하게 매핑이 되는 거죠. 1대 1로 1 to 1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게 아이덴티티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버스 관계에 있는 그런 두 펑션은 재밌는 것이 뭐냐니까 이 아이덴티티 펑션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아이덴티티 펑션이 점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서로 마치 거울로 마주 보듯이 거울에 비친 상과 상처럼 이렇게 대칭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y는 y equal 2x plus 1이라고 하는 펑션과 y equal x minus 1 over 2라고 하는 펑션은 y equal x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펑션을 기준으로 상호 대칭되는 관계. 그런 관계일 때 이 둘은 어떤 관계냐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버스 관계에 있는 거죠. 그 인버스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함수가 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 펑션을 찾는 방법은 뭐냐? 간단하죠. 이제 거꾸로 원래로 돌려주는 거예요. 인버스는 한번 연산했던 것을 다시 원래 위치로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란을 깨서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거예요.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데 프라이된 계란을 다시 원래의 계란으로 돌리는 거. 그게 이제 인버스 펑션의 역할이죠. 그럼 원래의 날계란으로 돌아오겠죠. 물론 이제 그거는 열경화성 물질이라서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y equal 2x plus 1이라고 하는 펑션의 인버스로 구하려면 x와 y의 위치를 바꿔줘 버리면 그런 다음에 y에 대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요거 이게 이것의 인버스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것은 이것의 인버스가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버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펑션이 다 인버스가 될 수가 없는데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자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인버스를 한번 시켜보자. 그러면 이 서로 거꾸로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 입력했을 때 9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9가 입력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서로 인버스 관계로 이렇게 매칭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펑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펑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니까
input 값이 9인데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3이고 어떤 경우에는 3이 됐죠. 쉽게 말해서 one too many잖아요. one too many가 되면 이건 펑션이 아니죠. 우리가 정의한 펑션의 definition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마이너스 3일 때 9이고 3일 때 9인 것은 이것은 펑션이 맞습니다. 이건 절대값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같은 y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은 x 하나의 x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펑션의 정의이죠. 그러니까 인버스 펑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든 펑션이 다 인버스를 펑션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떤 펑션이 인버스 펑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펑션은 인버스가 없느냐? 그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두 그것이 도메인과 레인지가 원투원의 관계이냐는 거죠. 원투원의 관계일 경우에는 뒤집어도 원투원이 되죠. 그런데 many to one이죠 이게. many to one은 뒤집으면은 one to many가 되죠. one to many는 펑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버스를 가질 수가 없죠. 예를 보겠습니다. h of x equal 2 minus x이고 그러면 이걸 찾아봐라는 거죠. h의 인버스 펑션을 찾아라. 바꾸시면 되죠. y equal 2 minus x에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이것을 y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넣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요 시계를 했을 때 input x가 그대로 나오느냐 혹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했을 때도 input x가 그대로 나오느냐 하는 거죠. 즉 identity 펑션이 도출되느냐는 거죠. 해보면 도출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g의 identity 펑션을 찾아라. 마찬가지입니다. x, y를 순서를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y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죠. absolute value 펑션 의 인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y 그런 x인데 이것을 인버스라 하게 되면 x 이끌어 절대값 y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풋이 y가 되고 아웃풋이 x가 됩니다. 그럴 때 보면은 y가 3일 때 x도 3이 되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역시 x도 3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first element가 요거고 이게 second element가 되고 요게 first element, second element가 됩니다. 그죠? 요게 input이고 output. input과 output이 있으면 순수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좌표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input 값이 서로 다른데 3이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output 값이 같죠. 그러니까 many to one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펑션이 아니죠. 어쨌거나 재밌는 현상 하나는 이 y 이끌은 절대값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V자. V자인데 비해서 이것을 인버스 형태로 바꾸게 되면 90도로 딱 돌아간다는 거예요. 90도로 돌아가는 이 점은 좀 한번 주목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h가 equal f of g이다. 이것이 x를 여기에 매핑한단 말이에요. 1대1로 등식시키는 것을 매핑한다, 맵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컴포지 펑션이라고 했죠? 그러면 펑션 g와 f는 무엇인가? 어떻게 되죠? g 먼저 하고 f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여기서 연산되는 것은 4-x가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h가 1인 경우와 input이 1인 경우 그리고 7인 경우 각각을 연산해봐라. 그러면은 밑에 연산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a 그러니까 gx, g of x는 요거고 f of x는 요거고 그리고 h1은 이거고 h7은 3이죠. 그래서 이거는 many to one이니까 펑션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또 주목할 바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이따 하는 게 나을지. 다음에 이제 inverse of quadratic function. quadratic function의 inverse를 보죠. quadratic function은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quadratic은 이렇게 항아리처럼 파라볼라 모양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왜 아니란 걸 알 수 있나요? 이게 처음에 quadratic은 이제 x 스퀘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걸 이제 인버스하게 되면 옆으로 90도로 팩 돌아가게 되겠죠. 옆으로 돌아와서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되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 절대값 경우와 동일하죠. 원투원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투도 아니죠. 물론 당연히. 따라서 quadratic function은 일반적인 quadratic function은 이게 인버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되어 있던 항아리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똑같은 이때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쿼드라틱이 되게끔 또 만들어줄 수 인버스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 뭐냐니까 도메인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도메인을 조정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y equal x square plus 2x minus 3다. 요런 펑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x가 마이너스 1과 같거나 크다라고 도메인을 딱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아예 반으로 잘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말이 달라지게 되죠. 반으로 안 잘려 있으면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게 옆으로 들어누우면서 아까처럼 many to one이 돼버리게 됐는데 그죠? 옆으로 들어누우면 many to one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을 잘라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죠. 옆으로 기울인 눕힌다 하더라도 전혀 그게 many to one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1대1 관계니까. 정확히 1대 도메인과 레인지가 1대1 관계를 가지게 되죠. 이 상황에서는. 따라서 이때는 inverse 펑션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x와 y를 그냥 바꿔줘 버리면 되는 거죠. 바꿔준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풀게 되면은 이게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까만색 선이고. 그럼 y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데 시작이 되는 거고 까만색 포물선은 어떻게 되나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데로 인풋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이제 서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뭐죠? 기준선이 그 펑션의 아이덴티티 펑션은 y equal x잖아요. 이 점선이죠.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서로 정확히 대칭되는 관계, 대칭 모양을 가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quadratic 펑션은 그 자체로는 일단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실수 전체 집합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절대값과 마찬가지로 인버스 펑션이 존재하지 않지만 한정을 지어준다면 이렇게 도출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절대값 펑션 이 경우에도 어떤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주게 되면 가능할까요? 인버스 펑션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엑서사이즈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